소리 없이 다가와 당신의 피를 훔쳐가는 모기. 분명히 문을 꼭꼭 닫았는데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정말 사정없이 문다니까요. 맞아요. 더위가 시작되면 모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놀라운 건 모기 종류만 전 세계적으로 무려 3,500여 종이나 되는데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모기는 약 200여 종. 그 가운데 56종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섬뜩한 통계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1년 동안 사람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생물체. 4위는 개, 3위는 뱀, 2위는 인간이었고요. 1위는 무려 72만 5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모기였습니다. 점점 강력해지는 모기를 잡기 위해 인간의 무기 또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부터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풍긴다는 팔찌까지 종류도 다양하네요. 그런데 모기 퇴치 용품들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안전상황실에서 직접 실험에 나섰는데요.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인체에 무해한 실험용 모기 200마리를 채집한 다음 실험 장소인 전남 곡성까지 무려 148km를 이동. 모기를 비롯해 다양한 곤충의 습성을 연구하는 곤충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박사님, 아이 실험. 실험부터 해요. 요즘 그 스마트폰에 모기 기피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틀어주고 과연 모기가 그 소리를 기피해서 멀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기가 도망간다면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10cm 간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모기를 50마리 정도 넣어주고 입구를 그물망으로 꽉 막아준 뒤 스마트폰 앱을 실행시켜 모기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 텐데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소리가 모기를 쫓는다는 거죠?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아직 신기하기는 이릅니다. 모기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날아다니지 않고 벽에 가만히 붙어있는데요? 스피커 가까이 앉은 모기들도 보이고요.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아크릴통 가까이로 스피커를 옮겨볼까요? 그래요, 그렇게 가까이 좀. 네. 아, 이제는 좀 효과가 있겠죠? 이게 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스피커 앞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요. 박사님, 지금 효과 없는 거 맞죠? 실험을 했는데 거의 모기가 그런 초음파 어플을 기피하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초음파 어플을 켜놨던 스피커 쪽으로 모기들이 더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소리를 모기들이 즐기는 듯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초음파 어플은 수컷이 내는 음파장 이런 것들을 내장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며 교미한 암컷은 두 번 다시 수컷을 찾지 않는다는 원리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서 나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체취, 또 체온, 땀냄새 이런 유인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모기 수컷이 내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모기를 기피시킨다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모기 퇴치 앱! 효과 없음 확인! 그러면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기 기피제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실험해봤습니다. 네모난 아크릴 상자 안으로 모기 50여 마리를 넣어줄 건데요.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것 마냥 순식간에 날아오르는 모기들. 그럼 이제 모기 밥! 아니, 흡혈을 할 수 있게 뭔가 넣어줘야 할 텐데요. 지금 여기 손 넣으면 금방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려면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지원자 누가 하실 거죠? 난관에 봉착했어요. 이대로 실험 못하는 건가요? 나오십시오. 누구요? 김한나 담당 PD네요. 좋아요. 걸크러쉬 보여줘야 되는. 아이고, 어떡하냐. 네. 이거 많이 눌려도 괜찮겠죠? 네, 일단 질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사육한 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봅시다. 모기 기피제를 뿌리지 않은 왼팔을 모기가 가득한 아크릴 상자 속에 넣어보는데요. 1분 되면 알려주세요. 어떡해.
엄청나다, 엄청나. 아, 난 저거 못 견뎌. 막 팔 줬다 폈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저걸 못 봐요. 저기 얼마나 간지러운데. 어느새 팔은 잔뜩 굶주린 모기들의 잔치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과연 얼마나 물렸을까요? 1분 만에 무려 20번이나 물렸습니다. 아이고, 모기들이 원기론이라 정말 배고팠나 봐요. 그럼 모기 기피제의 효능은 어떨까요? 기피제를 뿌리지 않았던 왼팔과 비교하기 위해 오른팔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아크릴 상자 안에 팔을 넣어보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자, 과연 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는, 아이들한테 많이 뿌리는 기피제. 오! 군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오! 안 붙는다. 신기하다. 무슨 효과 때문이지? 안 붙어요. 모기들이 주변을 빙빙 날아다닐 뿐 아까와는 달리 팔에 모기가 앉지 않아요. 기피제를 뿌린 곳은 단 3번밖에 물리지 않았어요. 두 팔 모두 아크릴 상자 안에 1분 동안 넣고 있었는데 차이가 확연하네요. 이렇게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거겠죠. 물론 안전하겠지만 연약한 어린아이들에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사용이 꺼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기 기피제 어디 없나요? 좀 더 안전한 천연 소재로 써 이제 모기 기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사님이 추천하는 천연 모기 기피제. 믿음이 갑니다.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먼저 계피 오일을 이용한 모기 기피제입니다. 그래서 신나몬 오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드는 비법 공개합니다. 기피제를 만드는데 핵심이 되는 계피 오일은 총량의 1%. 그러니까 기피제를 100ml 만들 거라면 계피 오일은 1ml만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일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피 오일을 물에 녹게 하기 위해서는 유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화제를 오일의 동량, 같은 양으로 넣겠습니다. 다음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 오일의 2배 정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계피 오일과 유화제 에탄올을 1:1:2 비율로 넣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충분히 흔들어주기만 하면 천연 모기 기피제 완성! 유칼립투스 오일로도 기피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계피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활용할 때에는 비율을 3배로 늘리면 됩니다. 그럼 오일과 유화제 에탄올이 3:3:6 비율이면 되겠네요.